우리 한 대자연의 영들은 신의 균형을 이루고 또한 세상에 그 영향을 끼치기 위한 끊임없는 질투를 거쳤다. 이러한 과정에서 파괴적인 에너지들은 지구 표면에 큰 흥분을 가져왔다. 어느 시점에서는 불과 물이 서로 파괴하는 물론 주위의 모든 것들도 파괴할 듯이 보였다. 모든 전투에서 가장 큰 전투였고 모든 것의 종말에 다가왔다. 하지만 위대한 수호자가 있었으니 그는 대자연의 균형을 이루고 또한 생명인의 모든 사물에 정의를 가져왔고 그들의 보호